안녕하세요. 오피치입니다. 제가 숏폼에서만 소개드렸던 쿠션 리뷰를 오늘 처음으로 롱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요즘에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얼마 전 리뷰를 했던 네이밍 쿠션들의 반반 비교 영상. 사실은 저는 매트핏 쿠션을 먼저 접했다가 여러분들께서 레이어드핏이 제 인생 쿠션이에요. 이 레이어드핏 쿠션도 제발 리뷰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레이어드핏 쿠션도 같이 비교를 할 겸 리뷰를 한번 쪄봤습니다. 사실 이 네이밍 쿠션 치면은 리뷰가 정말 많을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차별성 있다 하는 부분은 9to6 직장인으로 지금 살고 있고 이 9to6 시간 동안에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의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 구독자님들께 조금 더 찐 리뷰로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. 제가 사용을 정말 많이 해보면서 어떤 날에 어떤 피부 상태로 이게 연출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밍 쿠션? 유명하던데 사볼까?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영상 보시고 선택하시면 조금 더 슬기롭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지금 이미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게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사용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 돈 재산, 제 카드 긁힌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짜 아쉬웠던 점이랑 좋았던 점 두 개 다 각각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두 가지 쿠션이 출시가 되어 있어요. 요거는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고 굉장히 사랑을 받아서 리뉴얼하고 좀 다른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 네이밍 매트 쿠션입니다. 요거 레이어드 핏 쿠션, 요거는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. 봐도 느껴지시죠? 얘는 유광이고 얘는 무광이에요. 그래서 얘는 거울 대신 요렇게 보기 정말 좋습니다. 쿠션 케이스를 굳이 열 필요 없이 우리 막 짐 많을 때 이렇게 거울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좀 보기 편하게 나와 있고요. 그 대신 지문이 겁나 잘 찍히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안경 닦이는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요즘 실버. 요즘에 유행하는 실버가 좀 이런 무광 실버더라고요. 힙함이 느껴지는. 근데 유행은 안 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. 이게 사이즈가 똑같거든요. 근데 이제 용량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. 얘 같은 경우는 12g, 얘는 13g으로 새로 이제 리뉴얼하면서 조금 더 용량을 늘렸더라고요. 근데 가격도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. 원래 신제품 나올 때 다들 아시죠? 그 전에 있는 제품은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거. 그래서 동일하게 28,000원 정가인데 얘는 그러니까 20,000원 초중반대로 할인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구입하면 10,000원 중후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. 쿠팡에서 재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괜찮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대신 그 가격에 리필은 안 들었어요. 당연하죠. 자외선 차단 지수를 보면 두 가지 다 동일해요. SPF 50+에 PA 3+. 그리고 기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성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저는 화해에서 사실 선쿠션 쿠션 살 때도 다 성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좀 구매를 하거든요. 전성분이 한 38개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. 얘는 전성분이 한 48개 들어가 있어요. 좀 늘린 이유가 수분 진정 성분을 굉장히 많이 넣었더라고요. 그래서 병풀 추출물이나 양몸의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전 버전보다는 성분이 조금 늘었습니다. 하지만 뭐 이렇게 안 좋은 성분이 늘은 건 아니라는 부분. 쿠션은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우선 주의 성분이 다 있어요. 진짜 없는 쿠션이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없는 쿠션 보시면 아마 사용감이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. 쿠션은 피지나 향유 성분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 제품들 2개 다 한 3개 정도 있었고 지금 레이어드 핏 쿠션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알러지 성분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리날롤이랑 리모넨이라는 성분 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인지 이 레이어드 핏 쿠션을 바르고 나서 피부가 조금 계속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염증을 유발한 건 아니지만 피부가 엄청 편안하진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성분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구매하시기 전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매트 핏 쿠션 같은 경우는 이 알러지 성분을 뺐더라고요. 피부 건강에 신경 쓰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얘보다는 훨씬 더 순하게 발렸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. 컬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전 21Y를 선택했어요. 컬러가 17호부터 19, 21호, 23호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는 약간 뉴트럴 톤이에요. 요즘에 조금 잡티가 생겨서 거무잡잡해진 부분은 있는데 얼룩덜룩한 톤을 잡으려고 보통은 22호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제품은 둘 다 21호를 구매를 했고 막 하얗게 들뜬다던가 내 얼굴에 동동 뜬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. 이게 매트핏, 이게 레이어드핏인데 확실히 얘가 조금 더 붉은기가 많이 도는 컬러예요.
아무래도 17호, 19호까지 같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21호가 조금 어둡게 나온 게 아닌가. 두 가지 다 굉장히 옐로빛은 아니고요. 약간 상아빛이 살짝 도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거든요. 아 근데 참 더럽게 썼죠. 진짜 오래 써가지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. 둘 다 굉장히 얇긴 하지만 레어드 핏쿠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봤을 때 살짝의 쿠션감? 뭔가 안에 공간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. 근데 이쪽 네이밍 매트 핏 쿠션은 그냥 바닥이야. 이렇게 누르면은 공간감이 진짜 거의 없고 그냥 뭐랄까? 거의 단면인 느낌이에요. 진짜 초 슬림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레이어드 핏 쿠션은 아무래도 내용물 자체가 좀 글로우한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에 조금 더 쫀쫀하게 붙는 퍼프로 나왔다면 매트 핏 쿠션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내 유분감을 덜어주는 느낌이 들어요. 이게 기름종이 퍼프라고 해가지고 이 유분감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눌러보면은 제가 마치 기름종이로 닦아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사실 수정 화장 하기 전에 내용물 묻히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름종이 대용으로 쓰기도 참 좋았던 퍼프입니다. 레이어드 핏 쿠션은 진짜 피부 결에 정말 초점을 많이 맞춘 듯한 굉장히 광이 뿜뿜하는 깐달걀처럼 연출이 된다면 이 매트 핏 쿠션 같은 경우는 피부에 파우더를 올려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뽀송뽀송, 포슬포슬한 느낌, 조금 깐달걀, 글로우한 느낌. 그래서 두 가지 다 커버력이 정말 막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처럼 엄청 높지는 않지만 두 가지 다 홍조를 어느 정도는 가려주는 편이었고요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진한 기미 같은 경우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. 코 상태가 정말 좋을 때는 사실 어떤 제품을 써도 잘 끼지가 않아요. 근데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이 레이어드 핏 쿠션보다는 매트 핏 쿠션 쪽이 좀 더 끼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. 하얀 파우더 입자가 그 모공 사이사이, 블랙헤드 사이사이에 좀 들어간 것 같은?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. 근데 가까이서 봤을 때 나비존이라든지 블랙헤드 부분에 하얀 입자들이 살짝 비치는 감은 있었습니다. 내가 코에 각질이 좀 많은 편이고 건조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코 같은 경우는 살짝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르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레이어드 핏 쿠션 쪽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각질을 잠재워주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여름철에는 쿠션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얇게 파우더 한 겹을 더 올리시잖아요. 지속력을 높이려고 밖에서 활동하고 나서 다시 그 위에 더 바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올린 후에 수정 화장을 했을 때 피부 상태도 한번 봤는데요. 생각보다 두 가지 제품 다 잘 쌓였어요. 이 부분은 소리가 안 들어가서 더빙으로 대체할게요.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라네즈 네오 파우더로 톡톡톡톡 해줬습니다. 좀 더 뽀송뽀송해졌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레이어드 핏 쿠션을 올려볼게요. 요만큼 묻어나오네요.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하고 올리는데 진짜 뭉침없이 고르게 올라가서 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코 부분도 살짝 같이 발라주면서 발라줬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파우더 입자 뭉친 곳 없이 진짜 피부결 예쁘게 위에 올라가더라고요. 한번 제가 파우더를 바르고 나서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꼼꼼하게 우선 발라주고요. 한번 올려주고 너무 덜었나? 매트 핏 쿠션은 진짜 조금밖에 안 묻어나와서 이렇게 올려줍니다. 얘도 파우더랑 나쁘지 않아요. 얘도 모공 들뜸이나 끼임, 요철 블랙헤드 끼임 없이 잘 발렸습니다. 이 매트 핏 쿠션은 애초에 뭔가 파우더리한 느낌이 이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거의, 정말 거의 못 느꼈고요. 처음 색상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게 신기했던 제품이고 여기 레이어드 쿠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두워지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. 제가 출근하기 전에 영상을 찍어서 발라봤고요. 퇴근하고 나서까지 거의 9시에서 7시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수정 화장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리얼한
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참고로 지금은 장마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무너짐이 심한 계절이잖아요. 무너진 걸 좀 더 리얼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함께 보시죠. 집에 돌아오자마자 찍어보는 건데요. 지금 나간 지 한 9시부터 지금 현재 시간이 7시거든요. 10시간 동안 지금 수정을 안 한 상태예요. 오늘 좀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다는 부분은 참고해주세요. 아까 사실 이 모공 사이사이에 하얗게 낀 것들이 조금 거슬렸는데 지금 현재는 비와 습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매끈하게 변했고요. 코 부분도 살짝 벗겨지긴 했습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? 이쪽은 수정화장이 그렇게 크게 필요할 필요 없을 정도로 벗겨지지가 않았어요, 피부가. 이쪽이 네이밍 레이어드 핏. 정말 많이 지워졌어요. 여기가 다 지워졌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지워져 있고 이 볼도 이미 제 피부가 아예 비치고 있거든요. 머리카락이 자꾸 이렇게 붙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간지러워서 긁고 싶은데 그것도 정말 열심히 참았는데 참았는데도 지금 피부가 좀 많이 벗겨졌어요. 레이어드 핏 쿠션을 가지고 있다. 근데 내가 피부가 정말 잘 무너지는 사람인데 사버렸다. 이제 해결책을 드리자면 밑에 프라이머를 바르셔도 되고요. 프라이머가 없으시다면 쿠션을 바르고 나서 그 위에 파우더를 한 겹 꼭 발라주세요. 그러면 한번 이렇게 뽀송 처리가 돼서 마치 이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을 사용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또 연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파우더를 한 겹 깔아주고 그 위에 올려줘라. 다들 너무 예쁘게 떨어진다는데 나는 뭉치고 들뜨고 피부가 허옇게 떠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각질 제거. 각질 제거를 저녁에 하고 자보시고요. 식상한 방법 아니냐. 혹시 수정화장 하실 때 바로 내용물 묻혀서 두드리시지 않았나요? 이 퍼프 그대로 이렇게 펴발라주시면 얘가 기름종이 퍼프이다 보니까 파우더가 껴있던 부분도 두드려주면은 없어지더라고요. 수정화장 하시기 전에 바로 내용물 묻히지 마시고 잘 다져준 다음에 그 위에 양조절해서 한 번 더 올려주시면 훨씬 더 무너짐이 없으실 거예요. 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토너패드로 닦아내고 그 위에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. 요 두 가지 제품 중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. 안녕!